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은 85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의 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의미 있게 들여다보면 1절에 이 시가 기록된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1절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마도 이 시가 지어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은총임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인은 이제 8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돌이켜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다시는 돌이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못된 길을 가다 돌이켰을지라도 다시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갖고 감사와 수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꿋꿋한 신앙생활 태도가 세상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다시 서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 우리 성대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